세바시 유튜브 채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소개받은 삼성전자 종합기술원 장은주 펠로우라고 합니다. 삼성종합기술원은 삼성전자의 미래 기술을 책임지는 연구소이고 펠로우는 아까 소개받은 것처럼 삼성전자의 연구직 중에서 가장 최고의 직급입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는 제가 과학자나 엔지니어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좀 천재 같은 사람들만 과학자가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도 했고 요즘 어린 친구들은 굉장히 당차게 자기의 미래를 어릴 때부터 준비를 했지만 전 뭐가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는 공부하던 과목 중에서 화학이 제일 재미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갈 때는 전공을 화학공학을 선택을 했습니다. 화학도 재밌긴 하지만 왠지 공학자가 되면 현실의 문제를 해결을 하면서 내가 좀 더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공부를 계속하고 연구소에서 연구를 계속할수록 왠지 제가 세상과는 점점 동떨어져 가는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이나 친구들을 만나도 요즘 뭐하니? 그러면 어디서부터 나의 일을 설명할 수 있을까 이렇게 잘 설명하기 어렵고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죠. 의사는 병을 고치고 또 소방관은 사람을 구하고 선생님은 학생을 가르치고 뭐 경찰은 범인을 잡고 이렇게 뭔가 나의 역할이 확실하게 있을 텐데 과학자는 그럼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일까 이런저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제 고민을 해결해 줄 실마리가 오늘 소개드릴 퀀텀닷 기술입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나노기술의 소재들 많이 들어보셨죠? 노벨상을 받은 기술들입니다. C60는 새로운 탄소의 구조체라는 게 밝혀지면서 노벨상을 받았고 또 그래핀이라고 꿈의 나노 소재라고 불리는 소재는 2010년에 노벨상을 받았고 또 카본 나노튜브는 중학교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훌륭한 기술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 기술적 가치와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거나 잘 알고 계신가요? 저도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들이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바로 우리 곁에 다가와 있지 않기 때문이고 또 사람들은 과학자가 아닌 일반인들은 그 기술의 가치를 생각할 때는 기술적 의미보다는 내가 뭘 더 좋은 걸 쓸 수 있나라는 효용성의 가치를 두기 때문이죠. 제가 처음 퀀텀닷을 연구를 했던 이유는 이게 사실 너무 재밌어서 했습니다. 일단 합성을 만들고 나면 빛이 나는 소재를 제가 만들고 있어서 막 무지개색의 알록달록한 빛이 나면서 이렇게 빠져드는 그런 매력도 있고 또 반도체 소재이기 때문에 응용처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나노기술로 혁신도 할 수 있다고 하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기술이구나 나는 이 연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도 했고 그리고 요즘에는 트렌드가 친환경이 아니고 필환경이라고 하죠. 꼭 이 환경에 맞는, 그래서 제가 연구한 것은 친환경 퀀텀닷 기술입니다. 여러분들이 댁에서 가장 많이 보고 계신 TV는 LED TV입니다. 이 LED TV가 처음에는 컬러가 선명하지 못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눈으로 구별할 수 있는 색들이 영역이 있는데 그걸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실제 자연에서 보는 색과 TV에서 보는 색이 다르고 홈쇼핑할 때 모니터에서 보는 색과 주문해서 도착하는 제품의 색이 좀 다릅니다. 디스플레이에서 선명하고 밝은 색을 보여준다는 것은 우리가 아주 정확한 정보를 눈으로 파악해서 뇌로 전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정확한 정보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선명한 색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TV에서 빛의 삼원색인 빨강, 파랑, 녹색의 빛을 아주 순수하고 선명한 색으로 표현을 하면 됩니다. 퀀텀닷은 크기에 따라서 다양한 빛을 낼 수도 있고 순수한 색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었던 거죠. 이제 이 기술을 쓴다면 되는 것은 알았고 그리고 기술만 완성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퀀텀닷이 디스플레이에서 좋은 특성을 보인다는 건 제가 처음 발견한 것은 아닙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어렴풋하게는 알고 있었지만 조금 더 구체적인 얘기만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기술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수준까지 바꿔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남들이 하지 않은 많은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과 현실의 갭을 메꾸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연구개발을 해야 하는데 이 퀀텀닷이라는 소재는 매우 새롭게 알려진 소재였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기초적인 연구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었고 완성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도전을 위해서 제가 공학자로서 아, 나도 이런 기회를 꼭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오랫동안 바래왔지만 실제로 그 길은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항상 시간이 부족했고 또 정해진 일만 목표를 끝까지 달성해야 하는 것보다 뭔가 다른 새로운 일도 좀 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한계에 부딪히면 답답하기도 하고 또 제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니까 여러 사람들에게 설득하고 도와달라고 부탁해야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아주 컸습니다. 잘못되면 어떡하나. 제가 그래서 좀 자아성찰을 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수원의 미래기술 캠퍼스에서 제 자리에서 바깥 창문을 내다보면 지금 보시는 삼성전자 디지털 시티의 건물들이 보입니다. 아주 높은 건물입니다. 일단 그 건물들이 저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느낌도 가끔씩 느끼고요. 거길 쳐다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저 안에는 나처럼 비슷한 고민을 하는 많은 엔지니어들이 앉아서 고민을 하고 있을 거야. 혼자가 아니야. 네. 그리고 내가 정말 이 일에 성공을 한다면 저기 있는 사람들 내가 좀 먹여 살릴 수도 있을 거야. 그래서 좀 기분이 좀 좋아집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이 기술을 활용해서 제품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지 실패해도 누가 죽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하자. 내가 많이 배울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만약에 내가 실패한 이후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막 머리를 싸매면서 그때 이걸 할 걸, 그때 이걸 내가 놓치었을 걸 막 이런 후회를 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래, 지금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틀릴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할지도 모르지만 그냥 다 해보자. 만약에 내가 정말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다 할 수 있다면 실패를 하더라도 스스로에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수고했어. 잘했어. 그래서 이런 두려움을 극복한 다음부터는 좀 더 연구에 몰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상과 현실의 그 갭을 메꾸는 일을 하는데 가장 첫 번째는 퀀텀닷 소재입니다. 퀀텀닷은 이상적으로는 원래 결점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장도 조절이 되고 그리고 매우 균일하기 때문에 순수한 빛을 낼 수가 있었지만 현실에 있는 퀀텀닷들은 표면은 결함투성이고 그리고 조성에도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 크기 분포를 가지면서 순수한 빛을 내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보호층을 도입하고 합성 반응을 조정을 해서 이것들을 균일하게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실험실에서 소량으로 아주 좋은 퀀텀 닷을 만들었지만 공장에서 대량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삼성전자의 TV는 전 세계에 아주 많은 제품이 팔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주 믿을 수 있는 똑같은 제품을 딜리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을 잘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실험실에 있는 연구원들이 공장에 있는 엔지니어와 함께 일을 하면서 이것을 대량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이슈를 같이 파악하는 것입니다. 실험실에 있는 연구원들은 아, 내가 여기까지 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대비하지 않고 공장에 있는 엔지니어들은 일단 얘기해보면 내가 해결할게 라고 같이 의논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네, 제대로 된 제품이 나오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가장 그 공유를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부품화 기술입니다. 용액상에서 만들어진 퀀텀 닷은 엄밀하게 말하면 고체이지만 이것은 콜로이드 상태로 우유와 같이 액체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TV에 넣기 위해서는 고체로 다시 만들어야 하는데 이때 퀀텀 닷이 뭉치거나 보호층이 벗겨지거나 하면 원래의 좋은 특성을 잃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성물의 혼합을 최적화를 하고 공정도 잘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소재라 하더라도 실제로 제품이 동작하는 조건에서 제대로 특성을 발현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할 때는 제품이 요구하는 특성을 미리 알고서 소재를 잘 설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계 최초로 퀀텀닷 TV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개발을 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열심히 일을 했지만 물론 그것뿐만이 아니라 저희는 연구소와 그리고 삼성전자 제품을 만드는 사업부가 같이 일을 하면서 그 사업부에서 저희가 어떤 소재를 만들어야 하는지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길을 빨리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제일 좋은 기술을 사와서 적용을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사와서 적용한 기술은 한 번으로 끝이 나고 영속적으로 응용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독자적으로 기술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경쟁력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핵심적인 원천 기술은 내재화를 해서 다음 세대까지 쭉 연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 기술적 난관을 저희가 뚫고서 퀀텀닷 TV를 만들어서 기존 제품 대비해서 훨씬 선명한 색상이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 기술은 쓰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때까지 저희가 개발했던 퀀텀닷은 카드늄이라는 인체에 유해하고 환경에 규제를 받고 있는 그런 원소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는 세계적으로 많은 연구원들이 이 카드늄이 들어있는 퀀텀닷을 연구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퀀텀닷이 훨씬 특성이 좋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제품을 팔기 위해서는 유럽의 환경 규제가 있는데 그 규제에 법적 제한이 풀려 있었습니다. 퀀텀닷을 사용을 할 수 있게 되면 색깔도 좋을 뿐 아니라 효율이 좋은 TV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으니까 예외 규정을 만들어서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해둔 겁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제품화에 앞서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합니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우리가 이 제품을 소비자에게 만들어서 팔 수 있을까? 소비자들이 과연 이 제품을 정말 문제 없다고 판단하고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아무리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만드는 과정에서 소재를 만들고 또 부품을 만들고 제품을 완성하는 그 모든 단계에
이 카드늄이라는 환경 규제 물질이 농축이 되거나 만드는 작업자들이 거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 기회를 제로화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것을 사업화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 전까지 연구개발에서 완성을 해둔 퀀텀닷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것이 아쉽기도 했고 사실은 어느 정도 저희가 기술적인 수준을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그 다음 도전이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친환경 퀀텀닷 소재 개발에 다시 도전을 하게 되었고 그 이전에 저희가 퀀텀닷을 만들면서 알게 되었던 지식과 경험을 활용을 해서 2년 반 만에 친환경 퀀텀닷 소재 개발에 다시 한번 성공을 하게 됩니다. 아까 카드늄이 들어있는 퀀텀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이라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외국에 있는 회사들이 이 카드늄 소재를 활용을 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예외 규정을 유럽 의회에 부탁을 해서 만들어둔 조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친환경 퀀텀닷을 만들어서 제품을 냈기 때문에 유럽 의회는 이 환경 규제의 예외 조항을 폐기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자가 연구를 하면 이렇게 법을 정하는 데도 영향을 미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퀀텀닷은 발견된 이후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이 현실적으로 다가가 있는 나노소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제가 이렇게 더욱 확보된 기술을 활용을 해서 더욱 다양한 디스플레이와 센서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는 일에 더욱더 노력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 초대를 받고 좀 사실 망설였습니다. 제가 좀 내성적인 편이기도 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말씀드리는 게 항상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지만 지금까지는 제가 공부했던 지식과 그리고 제가 연구했던 결과물로 이 세상에 기여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이제 앞으로는 제가 경험했던 것을 후배들과 공유하고 그리고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하는 것으로 다시 한번 세상에 기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또 삼성전자의 많은 연구원들이 저와 같은 마음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